본원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 본원경을 읽으면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이제 몸에 쑥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은 그냥 놔두면 별 큰 에너지가 없어요. 별 큰 도움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열어서 경전을 독송하기 시작하면 이제 마치 프로그램이 돌아가, 윈도우 프로그램이 돌아가듯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플레이 돼서 이게 안에 들어있던 보물들이 쑥 이제 일어나죠. 근데 보물들이 막 일어난다 해도 또 내 마음에 이제 와닿지 않으면, 마음으로 또 독송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기운만 이렇게 나오고 말고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건 좀 덜하는 거죠. 그래서 독송하는 것도 훌륭한데 또 마음으로 무슨 뜻인지, 또 지장보살의 원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정신세계가 더 나아지고, 정신세계가 더 나아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수행의 단계가 있어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강, 이렇게 수행의 단계가 있는데, 수행의 단계를 십신이 가장 아래 단계고, 등각과 묘각이 가장 위에 단계고,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하나, 뭐 이렇게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고 관계가 있어요. 얼마나 자유로운가. 가장 아래 단계는 별로 안 자유로워. 이제 마음이 아직도 탐욕과 성내 머리속음이 있어서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종종 마음이 내가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내 마음이 한 단계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한다는 것은 마음이 점차로 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몸도 더 자유로워지고 생각도 더 자유로워지고, 이게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관계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옥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꽁꽁 묶여 있는 거는 내가 마음이 얽매여서, 탐욕과 성냄을 얽매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누가 나를 자꾸 공격하거나 누가 나 사람하고 자꾸 갈등해서 생기는 것들도 내 마음의 옥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관계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편차는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요, 타고날 때부터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타고날 때부터 사람하고 관계가 엉망진창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엉망진창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나 혼자 있는 것보다도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사랑할 사람이 있고, 물건을 주고 물건을 받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수록 행복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타고날 때부터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참 복인 거지. 근데 타고날 때부터 사람하고 미움받는 사람 있어. 괜히 가만히 존재 그 자체가 미움의 대상이야.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이렇게 내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는 어떤가 한번 스스로 반추해보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행복하기만 한가, 아니면 불편한가. 또 행복한 시절이 있다가 또 불편한 시절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불편한 시절이 또 지나면 또 행복한 시절도 오고, 이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사람하고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피하면, 그러면 이렇게 강아지 무서워서 피했는데 사자 만나고 피했는데 악마 만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피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와야 될 때는 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관계를 해결을 하고 마음의 장애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도전하고 또 하려고 하고 또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린 시절부터도 그것이 이렇게 그런 것이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아동센터가 있는데 여기 3층 이쪽 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아이들 한 19명 정도 매일 와가지고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밥도 따로 주기도 하고 또 공부도 시켜주기도 하고 놀이도 시켜주기도 하고 일주일 한 번 제가 또 명상을 시켜주기도 하고 난타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센터에 오는 걸 참 좋아해요. 이렇게 여기가 자유롭고 공간도 좋고 또 제가 있잖아요. 제가 예뻐해줘가지고 또 명상 시간에는 이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명상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좋아한다고 그래요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기서 부대끼고 또 스님한테 좋은 얘기도 듣고 또 오가는 여러 불자들한테도 영향도 받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면 여기가 성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참 좋은 게 아닌가. 아이들은 이제 여기에 있는 아이들 대상자는 모두 다 차상위 계층이 아니에요. 본래 지역 아동센터 하면 무슨 차상위 계층만 오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비율이 좀 정해져 있어요. 차상위 계층도 있고 일반 가정도 있고 그렇게 섞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차상위 계층이든 한부모 가정이든 또 평범한 가정이든 똑같이 평범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많은 경험들을 저는 여러분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아이들이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중고등학생들은 이번에 이번 주 내일부터죠. 저 영남 알프스 구봉 이제 완주를 도전을 해요. 완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래 더운데 나도 가려고 했으나 나 떡을 만들어야 되지. 애들이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아이 떡을 누가 좀 떡 좀 내가 애들하고 좀 따라가겠는데 아이 떡을 만들 애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거든요. 한 열몇 명 돼요. 그래서 영남 알프스 구봉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한여름엔 더 어려워요. 그 걱정이 돼요. 실신할까 봐. 더운 데들 다 또 걱정이 되고 또 한 번 갔다 울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스님 원망할까 봐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는 절에 안 나온다면서 그럴까 봐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경험들이 이 아이들에게 나중에 성장해서 그 이후에도 큰 힘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응원하고 도전하는 그 방 얼마나 대단해요. 그 더운 여름에 삼복더위 진짜 내일부터 초복인데 삼복더위 다음 주까지 쭉 그렇게 하거든요. 6일 동안 이번 주 두 번 하고 다음 주 말에 또 하고 그렇게 6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절에 나와서 활동하는 거는 이제 아동센터 아이들도 힘들고 또 일요일 날 중고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와서 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나와서 활동들을 하면서 관계를 배우는 거는 이 아이들이 여기서 관계를 진짜 잘 배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다 관계를 배우지만 여기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대학생 또 어르신들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북카페 가 있으면 정말 이제 그 3살, 4살 아이들부터 해서 대학생 또 어르신들 또 이런 분들까지 다 있어서 한 공간 안에 이렇게 다 자유롭게 어우러져 있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아이 울음소리 듣기도 어렵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할머니 집에 잘 안 간다니까요. 이렇게 가족하고 어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계속 이어지고는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세상에 경험들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경험들이 그래서 내 마음을 더 넓힌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내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마음의 성장을 이뤄서 더 나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 인간 세계에 왔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경험이 상처가 너무 커서 아물지 않고 썩어 나가고 이제 그래서 더 나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는 저는 이곳이 플랫폼이 돼서 중간 정착지가 돼서 여기에서 점프해서 저 극락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플랫폼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겪는 그 어떤 것도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경험들,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기초가 되고 공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로 그 생각은 내가 극락세계로 나가는 발판이 될 거라고 진짜 믿고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원리를 잘 모르잖아요. 저는 일찍부터 이 원리를 발견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선배님도 말씀해 주시고 스스로도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은 나름 확신이 들어요. 벌써 수십 년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고 있나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살고 있는 이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나요? 네. 제가 여러분 몇 번째 지금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있어서 어떤 분은 그런가 이제 확신이 덜 있는 분도 있고 이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든 우리는 지금 인간의 삶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영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꼭 극락세계에 가지 않는다 해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견디면서 버티면서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극락세계에 가는 것도 덤으로 이제 가는 거고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경험은 나를 성장시키는 거다 하면 나한테 안 좋은 경험이 있다 해도 누가 나를 이렇게 구설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재물적으로 힘들거나 관계적으로 힘들거나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어요. 이제 나한테 벌어진 힘든 일들을 견뎌내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이렇게 버텨낼 수도 있는 것도 큰 장점이지만 더 큰 장점은 새 것을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더 도전해 보현 행원품을 더 열심히 해보자 도전할 수도 있고 떡을 뭐 만들어서 뭐 할 수도 있고 뭐 무료급식을 뭐 할 수도 있고 영남화폐수 구봉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어린이합창단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우리 인도 가자고 또 그러잖아 여러분들한테 내년 2월 인도 가보자고 인도 가면 고생해요 힘들어요. 12일 동안 막 다니는 거 쉽진 않잖아요. 하지만 또 도전해서 또 가는 거죠, 이제. 저 사실, 저 봉정안 가기 싫거든요. 봉정안 가기 싫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봉정안 다닌 지가 벌써 이렇게 20년이 됐는데, 20년도 넘었지. 이제 중간 안 가기도 하고, 여기 와가지고 황룡사 와서는, 황룡사는 2008년부터 있었잖아요. 와가지고는 1년에 두 번씩 갔어요. 6월에 가고 9월에 가. 6월에 가고 10월에 가고 그랬으니까 10년 동안 매년 두 번씩 계속 갔거든요. 그럼 많이 갔지. 예, 극락에 가도 몇 번은 가겠다 그죠? 아이 그래 이제 게다가 요즘에는 허리도 아프고 아이 가기가 싫은데 그래도 뭐라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모든 경험은 나를 성장시킨다. 이제 제가 이렇게 봉자음 갈 때도 전에도 갈 때도 가기 싫었거든요. 움직이기가 싫어서 그래도 그 1년에 두 번씩 가는 이런 것이 그렇게 해서 내가 체력 관리를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내가 체력이 이제 이렇게 큰 병이 안 들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순례도 하고 방생도 하고 그런 것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도 제가 어제도 강의를
하고 그제도 강의를 하고 매일같이 강의도 있고 매일같이 기도가 있고 매일같이 떡도 만들고 그러는데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그 순간순간이 이 순간 이제 here and now라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이 가장 최고의 순간이고 가장 최선의 순간이고 내 역량을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이 순간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해도 지치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것 같아요. 체력도 있겠지만 아무리 체력이 있어도 마인드가 있지 않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음의 성장이 이제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마음의 성장이 돼 있어서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수행을 또 이렇게 해보면 마음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쭉 있다 하면 1단계부터 3단계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자유롭지 못해요. 마음의 욕심이